헤란마의 그 변천사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명상을 지도하는 전통적인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세션 진행자. 여러 가지 세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시다가 화가가 되시고, 또 유명 유튜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정치 평론가가 되면서, 테마를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일견 보면서, 왜 도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뭔가 계속 변화되지? 왜 테마가 계속 바뀌지?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인이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안 변해. 전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만 하다 그냥 죽잖아. 도인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마다 변하는데 그 변화는 머리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가장 세상을 바꿔야 되는 쪽으로. 예전에는 명상을 통해서 그때는 잠재의식이 깊이 열리기 이전이니까 머리로 일단 알았던 단계예요. 몸으로 할 때는 이 머리에서 이 몸과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할 때, 그리고 화가를 할 때는 뭐냐면 잠재의식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단계에서 그림을 통해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뭐냐면 거의 이제 무의식 거의 끝까지 가서 내가 소리를 낼때그 소리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이렇게 두드릴 정도가 된 거야, 도력이.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제자가 소수의 제자를 가르치다가 이 제자들이 조금 공부되고 세상은 위험하고 시대가 부르니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 소리를 내면서 지금 인류의 무의식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 우리 민족한테 얘기하고 정치권에다 얘기하고 8개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깨려고.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다 보면 뭐가 되냐면 얼음을 계속 깨면 처음에는 단단하게 안 깨져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깨다 보면 어느 순간 쩍 하고 갈라져. 근데 얼음을 깰때 예전에 보면 바늘로 깨요. 바늘을 딱 놓고 망치 같은 걸뭘 이렇게 두드려. 톡톡톡. 가위나 뭐 이렇게 아주 세게도 안 두드려요. 그쵸? 톡톡톡 하면 그 거대한 얼음이 쭉 갈라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놀란 적이 있어. 어떻게 저 조그만 바늘이 송곳 같은 말로 그걸 두드려서 인류가 깨어나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민족이 깨지면 그다음에 인류가 깨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드디어 한민족과 인류를 마음으로 집어넣고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각성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테마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방편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사람들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시청만 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유튜브에서 올려준 영상만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그렇지.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날 따라오면서 깊어지지 않으니까 왜 변신하는지 모르고, 직계 제자들은 변신하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아, 이래서 헤라 엄마가 변신하면서 우리를 더더 깊이 마음으로 쳐주고 그렇게 하는구나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건 그냥 머리를 암이 아니라 몸으로, 아, 왜 저러는지를 막연하게만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안 돼서. 근데 그 연하님하고 저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헤라마 테마를 바꿔갈 때 저랑 연하님은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세션하는 시즌에 들어왔었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치 쪽이 한참 막 얘기하실 때 연하님이 처음 인연이 닿았다 그러면 안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림 쪽에 주로 의식을 쓰실 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봤으면 또 저는 그림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왔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시절 인연 따라서 제자들도 결국 바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일찍 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온 제자들은 아주 머리형들이 많이 오는 거지. 강의할 때 머리를 그치? 명상하고 이럴 때는 머리형들이다가 점점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큰 제자가 올 거야.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위대한 이슈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할 때는 좀 사랑이 큰 제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제자들이 오겠지.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데 난 그렇게 믿어요. 와야 될 사람은 꼭 오게 돼 있고 그 시절 인연 따라서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안 오겠지. 그래서 그게 다 인연이 완벽하게 딱 맞아서 올 사람 오고, 그때 올 사람 오고, 안올 사람 안 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 이제 맞개명 때 우리 수익자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이번에 왔더니 되게 어제 말이 썰렁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누구누구님 그냥 마음이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안에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애기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한때는 엄마가 되게 긴 시간 동안 한 1년 반인가 2년 동안 이제 저희들을 아가라고 하시면서 엄청 진짜 폭탄 사랑만 계속해서 주신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엄청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되게 이해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아가들이 되게 많이 모였고 그림을 이제 그리던 시기에는 또 그런 일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예술성이나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에너지나 이제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오셨고 또 이제 지금은 나라를 구하고 싶은 이런 인연들이 되게 모이는데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많이 다른 세월들을 겪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엄청 깊어진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는 나는 그 시절에는 사랑이 목마른 아가들이 이 사랑을 먹고 그래도 사랑을 느끼면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두 종류의 분들이 있더라고. 사랑을 너무 목말랐던 분이 사랑을 먹으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고가 죽을 힘을 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먹는데 계속 사랑만 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미움 쓰고 헛바퀴 도는 그런 분들은 악어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진짜 깨닫고 싶은 사람 먹은 거야. 나한테 집착하면서 혜라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가 닦이고 자기가 공부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사랑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미움을 주고 혼을 내도 그게 내 자양분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사랑받는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닌데 그건 잠시 자기의 고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로 잠깐 해줄 사람이 있어서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 사랑을 받을 그럼 의식이 성장을 안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지 이게 궁금했고 내가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지 이거가 진짜 궁금했던 분들이 지금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에게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졌나 내가 도대체 뭘로 원해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사유하고 의식이 성장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진짜 참 제자로 이제 거듭나는 거지 영채마을 아가들이. 예전에 그 사랑 한참 줄 때 시즌에는 사실은 그냥 사랑받기 위한 집착의 애고들이 많이 그랬던 거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진짜 알고 오기 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가지 내 사랑만 받겠다고 오는 분들은 사실은 내 사랑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 이제 서서히 이런 거잖아. 엄마가 애기 젖주다가 서서히 젖을 끊고 혼자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하잖아 아이들이. 그래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젖주고 계속 따라다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혜라 엄마도 바빠지니까 한 명 한 명 막 사랑주고 이게 아니라 힐세해주고 이제는 죽여주고 애고를 그래도 기꺼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지금이 공부되는 시기예요. 위대한 이슈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욕도 엄청 많이 먹으시잖아요. 그걸 하면서 사실은 막 버럭버럭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텐데 혹시 위대한 이슈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까지 그 채널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원래 안 하려고 그랬지 나도. 근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올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좌편향적인 사람은 유튜브 하면서 자기들 편들기로 그게 다 목적이 있지. 편들기는 자기가 그쪽 편을 들어주면서 무슨 이권에 관련이 있거나 이익이 생기는 거지. 집단적으로 거기에 소속돼서 같이 편이 돼서 강자인 것처럼 벌써 내가 어떤 편에 소속돼서 강자를 할 때 상대적인 약자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국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편향적인 사람들도 그 우파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또 상대를 공격하면서 자기들만의 권력 기득권 정권뿐이 아니라 모든 그런 권력은 내려놔야 돼요. 무리 지어서 권력의 집단으로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진짜 점잖고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이런 분들은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소리를 내면 온갖 수치를 당해.
수치당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또 소리를 안 내. 소리를 가끔 내는 거 보면 막 온갖 소리를 다 해서 수치를 당하고 하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미움이 그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편가르게 하는 그게 행태가 아주 비열한 약자의 행태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안 듣잖아. 와서 들어야지 되는데 안 들으니까 정치로 뛰어든 거야, 정치평론으로. 그럼 정치 얘기하면 듣거든. 위대한 이슈에서도 시사 얘기를 몇 번 했어. 안 들어.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건 안 듣고 오직 정치인 얘기를 해야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또 깊이 마음을 얘기하면 안 들어. 무당이라고 법사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안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혼내줬다가 편도 들어줬다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끌고 들어가서 지금은 마음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도 마음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조금 들어가 있는 거지. 한 발짝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너무 마음 얘기로 가면 싫어해. 그래서 좀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제가 미움을 그래서 막 써주는 거예요. 좌우. 왜냐하면 그 미움을 싫어한다고 막 욕을 하면서도 들어가서 보는 게 뭐야. 미움을 좋아하는 애고들이거든. 그래서 저도 힘들죠. 저도 깨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온건하고 예전에 말이 없던 여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는 거가 너무 스트레스고 싫었던 사람이라 그런 미움질하고 싸우는 건 아예 그런 자리는 가지도 않고 이랬거든. 근데 어쩌다 내가 이걸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내 돌을 더 깊게 닦으려나 보다. 미움 쓸 때 너무 힘든데 내 돌을 닦을 겸 그리고 미움 좋아하는 아기들 그 미움 격파할 겸 해서 막 하고 있는 거죠.